부럽지 않은 그 정성이 과거엔 임금님 진상품으로, 지금은 지역의 특산품으로 한산 무시의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기계로 만들어지는 옷과 달리 만드는 사람의 수고와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다 보니 입는 사람도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옷이 바로 무시인데요. 입으시는 분들은 옷을 정성껏 입으신데 왜냐면 이렇게 와서 실제로 안 보면 뭐 힘들어 이랬는데 옷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정성스럽게 입는다고 또 가셔서 또 전화도 하셔요. 이렇게 모시 한 필 만드는데 무려 3개월이 걸립니다. 소박하면서도 품격 있는 한산 모시. 멋도 멋이지만 한올 한올에 담긴 정성을 생각한다면 이처럼 귀한 옷이 또 있을까요? 한산 무시의 유래에서 보듯 서천은 오래전 백제의 삶을 간직한 곳이자 고려시대 많은 학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서천의 곳곳에는 오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곳 문헌서원에선 고려시대 충절의 대명사인 목은 이색과 그의 아버지 이곡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색은 고려 때 한산 부원군으로 봉해져 한산을 본관으로 하는 한산 이씨의 중시조가 된 인물입니다. 오랜 역사의 향기는 술로도 남았습니다. 백제시대 때부터 마셨다 전해지는 한산 지방의 전통주 한산 소곡주. 한산 소곡주는 맛이 좋아 계속 먹다 보면 취해서 일어나지 못해 앉은뱅이 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엿기름, 국화 등의 재료로 쓰였다고 하니 그 달콤함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부잣집만 이렇게 술에서 먹는 거예요. 이게 소곡주는요,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이 딴 술과는 달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정성스럽게 소복을 깨끗이, 옛날에는 무역제 배고 정가시 이렇게 했다 했어요, 이 소곡주를. 만드는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누룩과 국화, 엿기름, 콩, 생강이 들어간 재료들을 꼬들꼬들하게 지은 찹쌀밥에 함께 넣어 손으로 한참 버무려 독에 채우는 겁니다. 뚜껑을 딱 덮어서 흙으로 덮어. 흙으로 덮어가지고 이제 100일만이 정월이 이제 제사 지낼 때 허치고서 이제 용서를 받아요. 그때가 술이 제일 맛있어요. 용서 먹었을 때요. 백제인들이 나라가 망한 뒤 이 술을 마시며 탄식을 했다고 해서 소곡주란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백제시대에 백제가 망하고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래기 위해서 빚어맞은 술이 소곡주라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그 전통이 또다시 그 한산 문헌소원이 있음으로써 문헌소원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가양주를 쓰기 시작함으로써 그 명맥이 이어온 것이 소곡주가 되겠고, 오랜 전통이 말해주듯 소곡주 역시 술을 담그는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여져 있는데요. 커피 이렇게 떠서요. 커피로 욱시는 거예요. 술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깃들여야 좋은 술이 된다는 할머니. 자연에서 난 재료만으로 만들어졌으니 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입니다. 익어가는 소곡주 향기에 이 가을이 더 짙어지는 듯합니다.